대화가 잘하죠. 핸드폰 따위 끄고 싶은 분이야. 이거? 너 친구 엄마 욕대 새끼야? 쟤 진짜 말하고 안 하는데. 슈퍼. 니들처럼 말하면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. 외국 나가면 니들이 여태까지 잘못 배운 거야. 그 이상한 영어들 하는데 그 너네 그거 배워다. 기도하기 전까진 이건 영상 제가 아닌 거야. 오? 예수님의 몸이 아니라고? 오? 과자야? 오? 그냥. 아! 뭐야? 실제 강정기에 산 할머니는 일본의 자인이었다. 할머니 덕에 난 주인공이 됐어. 진정한 명콤비였다. 돈 어디서 났냐고? 한 거 아니야. 받은 거야. 이놈 새끼가 그래도 끝까지 되었다. 근데 둘러보니 나만이 아니었다. 이때 모두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는 시기였다. 그래. 날아가는 거 같기도 하고. 아니야. 진짜로 그렇다니까. 귀엽다. 뭐야 남자한테. 나 좋은 거 가져왔다. 뭔데? 이거 스피커 달려서 같이 들을 수 있어. 나도 지지 않게 일본으로 유학 가야겠다. 그래서 어디로 가는데? 서울 친구들 얘기를 죽어라 틀어. 저 이상한 모자 쓰고 있는 애는 충청대니까 제발 듣지 마. 자, 그치? 걔 맞지? 네가 좋다하네. 저를 웃냐? 아, 그럼 어떡해. 오빠한테 뭘 할 수가 없고. 정말 죄송합니다. 그래요, 너무 아니요, 여기 살면서 맨날 째는 건데요. 괜찮아요. 신기하다. 내가 먼저 용기 낸 거예요. 용기 3%짜리 오빠. 내가 먼저 쫓아붙잖아. 그건 네가 먼저 말했어야 되는 거. 뭔 헛소리고. 네가 내보다 똑똑하잖아, 인마. 내가 이렇게 젊으신 거는 줄 정말 몰랐어. 바닷물은 3%의 소금 때문에 썩지 않는다 라고 말씀해 주신 분 맞으시죠? 재경 올림.